사건들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시고 25년이 지난 뒤인 북한 주체년 101년 4월 15일 태양절에 일어났다. 이날 일어난 해괴하고 망측한 사건들은 당연스럽게도 세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평양대학교 기술공학부에서는 그들의 최신 성과를 발표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빛나는 태양이자 위대한 지도자신 김정은 동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사랑하는 조국의 우수한 기술에 한 획을 더하는 일이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동지께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성한 이름을 검색하시어 거사를 진행하셨다. 검색 결과는 매우 불운스럽고도 망측하였으며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인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긴급 소집된 군사회의에서 이러한 모욕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 결론지었다. 장성들의 연이은 토론 중에 한 장군이 최후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그 웹서버가 있는 미국의 핵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동지께서는 우리의 핵무기에 대한 소문이 거짓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고 놀라셨다. 이내 그러한 모욕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장군들에게 설득되었다. 그들은 잘 엄폐된 핵실험 장소로 향했다. 그 로켓은 그날 오후 발사되어 이른 새벽 시간에 미국에 떨어졌다. 태양절에 일어난 이 일은 세계 제2의 태양절로서 기억될 것이다.